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21일 가보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운세 영상 찍을 때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기해년 말미 때요, 제가 운세 영상 매일매일 할때 가끔 어떤 날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이 이기는 날이 있다고, 오늘은 악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운세 영상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범죄나 어떤 큰 계획들,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운세 영상이 분명히 몇번 있었어요.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코로나도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나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유튜브에서는 그 해당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주역 영상을 올린다거나 뭐 사조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상당히 좀안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채널 자체가. 그래서 안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채널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 주제, 뭐 정치라던가 좀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올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제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올리기도 전에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조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오늘의 운세. 좀 너무 거창한가요? 오늘 주인공이 갑목이죠. 이제 열 바퀴를 돌고 갑목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상생표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육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 무토와 경금이 있습니다. 무토는 재성이죠. 편재, 편재라고 적고요. 경금은 관성입니다. 상관입니다. 그리고 자수는 무엇일까요? 자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인성입니다. 정인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인목은 비견입니다. 인월 참 세게 들어왔죠. 그리고 오. 오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화에 있죠. 식상의 자리에 있는 부분이고요. 상관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인호가 이렇게 화의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고 있죠.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이제 환경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갑목 입장에서 적는 환경지입니다. 각 기둥별로 적는 것이 아니고요. 네, 갑목 입장에서 자수라는 것은 해자축의 자이기 때문에 목욕지라고 적습니다. 그다음에 인은 인묘진의 인입니다. 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왕성해져서 걸룩지 환경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이 사오미, 여름에는 봄을 지나기 때문에 이제 갑목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약해져요. 병사묘가 바로 여름에 해당이 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오미에 오는 바로 사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조금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양간 입장에서 사지에 놓인 부분이고, 큰 변화가 오늘 들어올 것 같아요. 큰 변화가 들어오는데, 우선은 지금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저희가 와 있는 시점을 뜯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디테일하게 컴퓨터에서 돌리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별자리처럼 탁탁탁탁 이게 기간별로 좀 제가 이렇게 차트를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글자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거칩니다, 이 보는 관법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래서 꼼꼼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나름 보는 맛이 있으니까. 자, 보시면 경자년이죠. 경자년 초입기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임수가 사실 반갑진 않아요.
그리고 임목. 이 임목도 무토가 있고, 무토가 7일이었죠. 임목 초반기였으니까 이건 지나갔어요. 일주일이었고 지나갔고, 그다음에 병화가 또 일주일 전에 지나갔고, 얼마 전에 2월 19일 때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비우자, 네, 물수자, 이제 우수, 우수라고 하는 또 저희 절기 공부하면 나오는 그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틀 정도 지났죠. 우수 요 구간부터 해서 들어오는 게쓱 지우고 지워졌네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갑목이 들어왔었던 거. 갑목이 들어와요. 갑목이 경칩 전까지 들어와요. 영향을 미치고 이제 16일 동안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실질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수의 의미 그대로 얼음이 녹고 졸졸졸 이제 물이 흘러가고 실질적으로 진짜 봄이 이제 온 거죠. 근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에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이제 자라는 생장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자라기 위해서 무슨 짓을든 못할까요? 에너지가 올라오죠. 에너지가 무시무시하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부터는 갑목의 세상이에요. 진짜 갑목이죠. 이제 봄이 이제 을목으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이제 미친 듯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또 갑오일이잖아요. 일진 자체만으로 보자면 이 갑목이 굉장히 센 갑목인데 오늘 하루에 오늘 보게 되면 이 뿌리를 내리기가 좋지 않은 환경이 돼요. 오화니까 음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점심 먹는 시간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갑목 입장에서는 얘가 사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뿌리 내리기가 그다지 그렇게 좋은 환경은 못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세계사적인 에너지 영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이 운세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글자 안에서 돌아가는 에너지를 한번 본다면, 우리 인간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제가 밑에 글자들 적어놨죠. 포장지를 벗겼을 때, 얘네들은 그냥 겉 포장지일 뿐이에요. 겉 포장지고 속을 뜯어봤을 때 이런 진짜 일들이 벌어져요. 임수와 갑목이 만났고 거기다가 가오라고 하는 글자니까 오 속에 들어있는 걸또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는 폭발적인 글자들이 있거든요. 오화 속에는 병화도 있지만 정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토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폭발하면 무서운 애들이란 말이에요. 병화, 기토, 정화. 어디로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요. 오늘은 그래서 어떤 폭로, 또 사건, 사고, 또 지금 보자면 이게 오화니까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인오가 이제 제가 동그라미 치면서 불이라고 적었는데 그건 뭐냐면 세 개의 글자가 만나면 이렇게 불로 변하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다가 멍멍이 글자인 술만 오게 되면은 불 기운으로 이제 확 변하게 되죠. 두 개만 있어도 불 기운이에요. 저녁이 되면은 저녁 한 8시 전으로 해서 약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가 이제 술이 들어오죠. 그때가 되면 더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갑목의 입장에선 그다지 진짜 반갑지 않은 타버릴 수도 있는 에너지의 기운이 도는 거죠. 이렇게 불이 휘몰아치게 되면 사람들의 감정선도 폭발할 수 있어요. 참았던 것이 폭발하는 거고, 폭로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망명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냥 전체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참을 수 없으니까.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도 있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화의 의미가 있으니까, 어떤 기체, 그렇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이것도 불의 작용이 있어야만 이 불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거든요. 끈적끈적한 액체였다가 기체로 변하는 것도 불의 과정이기 때문에, 가스 이런 거 조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
특히 매캐한 냄새가 난다거나 차에서 뭔가 조작을 하시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운전대를 너무 억지로 잡지는 마시고 한발 물러나서 자기 안전을 먼저 챙기세요. 무조건 오늘은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이 중요하고 불기운이 워낙 세니까 그리고 천간 갑목은 힘을 못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을 향해서 달려들지 마세요. 어떤 불의에 대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폭로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날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한번 했고요. 이제 갑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갑목일간 분들께서는 여기 보시면 같은 글자가 들어왔으니까 비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환경지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이제 직장 이런 주변 사람들의 발전이 오늘 딱 멈춰요. 회사가 휴업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출 수가 있고요. 뭔가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가동이 아예 쉬거나 멈추거나 뭔가 돌아가려면 그쪽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 도움 자체가 오늘 실행되기 힘든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게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귀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 뭔가 내가 지금 수익이 없는데 할인을 해준다거나 돈을 받는 입장에서 상대편에서 내가 줘야만 하는 금액 자체가 다운이 되는 거죠. 또는 전체적으로 새 식구가 들어오는 분도 계세요. 반려동물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생긴다거나 새로운 식구가 생길 수 있는 날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스스로 오늘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중 하나인데요. 노력은 정작 자신은 전혀 하지 않고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결과라든가 실적을 부당하게 혹은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날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취하는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취라는 건 뺏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부터는 댓글을 닫을 거예요. 어떤 날은 펼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댓글을 닫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 스탬프를 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서 좀 찾아서 보셔야 돼요. 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시험을 칠수 있는 운도 들어왔어요. 시험을 치게 되거나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시게 되거나 혹은 중요한 어떤 계약이라든가 미팅이라든가 협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부분에서 모든 계약권에서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토를 보겠습니다. 편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사업장이라든가 회사에서 어떤 부당한 강요에 의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할수 있어요. 전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누르고 이런 강제적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정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능숙하게 일 처리를 할수 있고요. 실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영역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부모인 분들, 자식의 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풀리는 날입니다. 힘내세요. 좋은 날이니까요.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돈을 좀 많이 쓸수 있는 날이에요. 지출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필요한 물건인지는 좀 따져보고 사셔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일적으로는 갑자기 멀리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멀리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좀 보시면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병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지라는 환경에 놓였다는 뜻은요, 특히 정재가 남자분들께는 부인이나 여자친구도 되거든요. 부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혹은 어떤 진단서라던가 아픈 상황이 아닌데도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동을 해야 하는 경로. 내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동 경로가 차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터널이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봉쇄가 돼 있다거나, 이동하는 경로가 묶여서 내가 발이 묶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전 수입,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수입 부분에서 타격을 입는다거나, 보류가 돼 있다거나,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혹은 전산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방해를 받는 날입니다.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내가 주변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그리고 내가 능력이 맞게 뛰어난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실감할 수 있는 날입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계수를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바로 절지라는 환경에 놓입니다. 새로운 일이라던가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할수 있어요. 또 새로운 일을 실제로 도모하기도 하고요. 기존의 업무를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포지션을 내가 다른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 떠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계수분들은 계속 변화가 지금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제가 댓글을 닫고 올려볼게요. 네.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쉽지 않겠지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부족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